안녕하세요. 1월 13일 목요일에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주식과 암호화폐 간의 상관관계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기간에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주식과 함께 거래가 되는 만큼 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으로서 실패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는 고갈됐지만 이 블록체인 업계는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2022년 암호화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원은행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서 연준이 발간하는 디지털 화폐 종합 보고서가 수주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보고서는 중앙은행 발행 CBDC,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달러의 가능성과 전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은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가능성과 또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연준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봤는데요. 또한 민감한 암호화폐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고 미국 디지털 경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넷마블의 자회사 넷마블 FNC가 공시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전문 게임사 아이텀 게임즈를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토대로 개발 중인 게임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P2E와 NFT 시장에 나설 예정인데요. 2018년 설립된 아이텀 게임즈는 모바일 게임에 이 P2E 시스템을 단기간에 적용하는 이 미들웨어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이 NFT 마켓플레이스 구축에 아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상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넷마블 FNC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P2E 게임들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내달 열리는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시험의 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테스트했던 중국 정부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 현지에서 지낼 관람객 수와 선수 그리고 코칭, 스태프를 대상으로 이 본격적인 홍보 전략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외국인들의 암호화폐 구매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올림픽에 앞서서 디지털 위안화를 출시하고 또 선수촌 내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디지털 위안화 전용 앱 출시를 준비 중인 인민은행은 이번 올림픽 공식 파트너 참여에서 이 방문객들을 위한 디지털 위안화 전용 앱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타버스의 M 그리고 블록체인의 B, 대체 불가 토큰의 N을 따서 MBN이라고 하죠. 이 MBN을 선점하기 위한 카카오 공동체의 비밀스러운 전략이 실체를 드러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컨트롤 타워인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와 또 해외 전진 기지를 구축해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출발선을 선 건데요. 이를 통해 메타버스와 AI 등 그룹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사업을 발굴하고 또 크러스트와 그라운드X를 통해서 블록체인과 NFT를 집중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이 이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보유한 것은 카카오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미래의 전설 게임 운영사 위메이드가 약 1,600원어치의 암호화폐 위믹스를 예고 없이 처분한 사실이 알려져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암호화폐 위믹스의 가치와 증시에 상장된 위메이드의 주식 가격이 동시에 급락했는데요.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900억 원 규모의 회사 주식을 시간 외 대량 매매로 처분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대량 매도가 발생하면서 이 테크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식시장과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이 대규모 거래 공시의 의무가 없는데요. 위믹스 처분의 사실을 몰랐던 투자자들은 이 암호화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 매도가 사실로 드러나자 회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이 블록딜과 또 위메이드의 위믹스 처분을 비교하면서 주주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규제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후보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2천조 원 넘어서면서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이용자의 보호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의 규제와 소극적인 행정으로 국내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용자들 역시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후보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진할 수 없다면서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또 신기술이 재편할 미래에 대해서 균형 잡힌 규제와 또 지원의 정책 구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거버넌스를 만들 법과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앤 트렌드 초석 뉴스에서 이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비트코인의 4만 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부터 다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럼 간밤에 어떤 소식들이 우리 시장의 위태로운 불씨를 살려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그 첫 번째 이유 초성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초성입니다. 지읒 리을 피읍 이응인데요. 어제 새벽 연준의 상원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연준하면 떠오르는 그분 바로 제롬 파월이죠. 이날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시장의 우려와는 다른 발언을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회복세가 연출됐습니다. 파월이 이날 미국 경제는 당분간 저금리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시장에는 신선한 발언으로 해석됐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주까지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양적 긴축을 빠르게 실시할 거라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언으로만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다시 말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쪽으로 움직임이 양적 긴축 가능성 또한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연준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이를 재투자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도 유동성을 걷어들이게 될 것이고 또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데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쨌든 파월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두 쪽 다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잔뜩 움츠려져 있던 우리 시장의 긴장을 조금은 풀어준 것 같네요. 다음 초성 살펴볼까요? 쌍시옷 지읒입니다. 살 얼음판을 걷는 하루하루가 지속되는 요즘 되려 비트코인을 사기 딱 좋은 시기다라고 의견을 펼친 업계 인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투자사 3에로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인 수주인데요. 수주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휴면 흐름 지표가 250K 아래 위치에서 매수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해당 지표가 매수 신호를 나타낸 적은 이번을 포함해 6번밖에 없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휴면 흐름 지표란 시가총액과 연간 휴면 기간을 유지한 평균 일수를 나눈 값으로 시장의 저점을 예측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휴면 흐름 지표에서도 매수 신호가 나타났지만 공급량 지표에서도 매수 시그널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비유동성 공급량이 지난해 7월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는 비트코인 마켓 내 매도 압력 약화를 암시하는 거라고 하네요. 마지막 추정도 확인해 볼까요? 비읍 디귿 피읍 피읍입니다. 이 우리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한 명인데요. 바로 반대포프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프는 오는 새벽 파월의 의회 청문회 발언이 끝난 뒤 비트코인이 반등을 시작했다고 진단하면서 비트코인이 4만 2천 달러대를 유지하면 상방향으로 움직임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드디어 반등장이 시작되는 걸까요? 말만 들어도 정말 설레는데요. 반데포프는 만약 비트코인이 4만 3천 달러대를 뚫고 상승한다면 4만 6천 달러 선까지는 쉽게 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큰 폭의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로 4만 6천 달러였죠. 공포의 일주일이 끝나고 다시 기존 가격대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번 주 내내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석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 규모로 볼 때 이 원화는 달러와 유로, 엔화와 함께 세계 4위에 드는 법정화폐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대한민국이 암호화폐 강국이다 이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에 걸맞는 건강한 시장을 위한 발판도 함께 마련돼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오에는 이 블록체인TV 플러스에서 실시간으로 암호화폐 차트 리딩과 소통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